근데 그건 술을 취했고 그래도 뭐 군대랑 나가서 같이 놀지 않는데 왜 그러냐고. 그럼 전화해서 어르신 그분 보고 여기 올로 오시라 그러면 되죠. 왜요? 다리가 아파서 못 올라옵니까 여기는? 다리 안 아프지. 내가 보면 중화지로 다 댕기는 게 또 이 그래서 시골 사람 살짝 사는 게 우리 오는 녀석 없다니까네. 아니 어르신 친구분이니까 여기 올라오셔서 같이 며칠씩 놀다 내려가시고 그럼 좋지 않아요? 그냥 그 식구가 계시게 못 놀지. 아 할머니가 계시니까. 할머니 계시면 못 내고 호지 좀 드는데 그 한 번 두뇌로 산다면 뭐 남자 없으면 호지 산 섭섭하잖아. 그래서 산다고 못 해. 아 그거 참. 이건 매우가요. 아들 가보니까 밤에 자다 야간 가서 아침 가고 이런 거 아들 전부 서가지고 뭐 오면 밤에 자면서 싸해요. 그 야간 나니까 뭐 엄마 기대요. 야간에 성격 뭐 이제 아주 뭐 깨끗이 맞아 문제라고 보세요. 아버지 뭐 먹다 흘러나오면 아주 아버지 왜 이러고 뭐 질문한다고 나는 직관이 총해가지고 앉는데 엄마 행주 막 듣다가 반전이 해놓기야. 그런 거 볼 때 내가 가만히 있어 보니 참 먹는 것도 불쌍하다. 시내 사람은 다 그렇게 깨끗하게 삽니다. 아가 별나죠 아주 작은 아들이. 별난 게 아니고요. 시내에서는 다 그렇게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요. 아이고 참. 집은 깔끔 겨냥했다고. 그 내가 그 2700원 주고 그 집을 사줬는데 그 용자로 갔었지. 그 대목에서 1700원 아빠가 1700원 주고 샀는데 천만원 이쪽에서 가렸어. 요새는 다 그렇게 요새 이 우리 아빠... 어르신 시내에서 요 굴비집처럼 이렇게 해놓고 사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? 여기 손이 여자들 오고 있는데 여자들 예 남자지 그 남자 남자세다운 여자 여유 없거든요. 아 여자들 두둑에 있는데 다녀오는데 너는 뭐하는 사람이었거든. 못 자요. 그래도 여성분들이 여기 오면 청소해 놓고 가잖아요. 어제 이 사람이 대방 마감도 어제 화장실 놓았거든요. 그 대방 분이야. 그분 나면 딱 대방한 하나 놓은 것이야. 근데 도시에서 아파트 같은 데서 여기 굴비집 방안처럼 이렇게 해놓고 살면요 사람들이 기겁을 한다니요. 아이고 그게 흉봐요 흉. 그렇게 지저분하게 해놓고 산다고.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깨끗하게 해놓고 살아야 되거든. 그리고 그 아들은 괜히 하잖아. 잡은 딱 뭐지 손자 딸이 전부 괜히라요. 벽을 안 맞아. 아 교회 다닌다고요? 아 교회고 우리 아들 내가 그 교회 안 믿잖아. 그러니까 깨끗한 나가지 만든 사람들 일하는 게 예. 그래서 시도 따라 살겠는데 교회는 교회 해 먹고 살면 되지. 아니냐. 그렇게 하면 아들 그런 아고 여러 가지 아 그건 뭐 종교는 자유인데요. 그건 뭐 자기 교회가 집이 있는데 다 그러면 다 불래. 이 제사도 안 먹어요. 안 먹는다고요? 아 그럼 내 제사 다 우세다면은 절을 가도 이 조상 그 아 맞다. 예 크리스찬은 저기 그 절을 안 하더라고요. 아 저녁 일도 안 먹는다니까는. 저번에 이들 한 대 안 먹어요. 그건 뭐 어쩔 수 없지. 그래 내가 이제 조선 이제 주다 동안 면접 기다 지나고 뭐 아직은 차례 지나고 이런데 딱 차례가 없었어. 내가 온거 어느 사람들 그 거의 받자 해놓고 안 먹는다 또 안 먹는 사람인데 그 뭔 적응이에요. 어르신, 근데 왜 구구 안 잡소요? 이제 구 뭐? 구구 잡수든지 뭐 밥을 좀 잡수든지 뭐 속에 뭐. 아니 저 뭐 집안 되고니 굳이. 뭐 조금 들어가야지. 그 빈속에 잡수면 한 서너 잔 잡수면 어르신 또 넘어지신다니요. 아이고 참나. 오늘 가만히 있어야지. 군대는 어디... 아니 방 안에서 넘어지신다고요. 방 안에서 바깥에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. 아유 누가 뭐 어르신 보고 밖에 나오라는 사람이 있습니까? 어르신 방 안에서 넘어지신다니요. 어르신 그때 하루 뿌리고 뛴 것도 어르신 혼자서 방 안에서 넘어지셨잖아요. 그 잠자들이 손 못 자다가 여자 딱 뺀대. 어쩐지 주물간 다타는 이런 냉기 주전부 갔어. 그러니까 그 빈속에 잡수 그래요 빈속에. 아니 빈속에 이런 나 다 좋아하는 사람인데 하루 옆에 그 넣어두고 자거든 이다가. 그 그래도 뱃속에 뭐 음식이 조금 들어가는 거하고 그냥 깡술만 잡수는 거하고 다르다니요. 참나. 그래도 뭐 먹을 신경 안 해. 그거 가면 밥을 안 줘 나 곰밥 깨만 줘. 저 국은
죽어 먹혀가지고 먹어. 그건 뭐 어르신이 닭 때문에 속이 상해서 그러시는 거지. 닭 때문에 속이 상해서. 아유, 언제 또 당분간 또 좀 시간이 흘러 잊어버리지. 그래도 그 닭이 생각이 나죠. 뭐. 내가 이 닭을 먹어야 하나만 먹어야 생이 먹어. 만난 아침에 나오면 닭이 온서 나가 모이주고 운동사님 그냥 닭을 좋아해. 그게 뭐 전에 닭좀 빼다구를 딱추청해. 그 내가 이게 오늘 죽었다. 어제가 죽었으면 너도 가서 뜯어가 먹어 가라 이런 게 무척이야 이거. 사람 뭐 사람이고 짐승이고 있던 게 없으면 얼마나 호전해요. 호전하죠. 그 병원도 내가 좀 집과 병원 가는데 아들 병원가지고 새끼 얼굴 다 죽었어. 지는 시장 가고 내놓고 산다지만 나는 그 눈물을 냈는데. 그러면 저 사료로 콩새를 줘야 되겠구만. 콩새. 콩새들 잘 먹을 텐데 사료. 사료는 나도 돼. 네. 나두면 그 감성 돌아가지고 뭐 키우면 되고 내 강릉이 여기 두 번 세 번 사도 다니겠어. 잠깐만요. 그 내가 뭐 그 내비를 막았네. 그 내도 다음 같은 다 잠깐 다니겠다고. 제가 그 덕분에 어르신한테 계란을 몇 개 얻어 먹었는데요. 계란 몇 개 얻어 먹었는데 그래도. 어제 그 사람들 한 개 줬다. 계란이 상 아직 몇 개 남아 있죠? 아 있어. 어르신 여기 코에 뭐 묻었어요 코에. 이게 잠깐 내가 좀 눈물 흘린 게 아니라 뭐니 그건 뭐 나 뭐지 아들이 와도 만날 겸문지 네가 내 마음 봐라. 나이만 콧물이 흐르고 그래. 아 그거 당연하죠. 젊은 사람도 저기 콧물이 흐르는데요. 추우면 흘러요 콧물이. 아 예 옛날에는 왜 그 어렸을 때 어린애들 보면 콧물이 주르르 흐르잖아요. 그 내가 이제 화천에서 담이 탐사로 이게 그 오면 다 그랬어. 그날 얘기 아들 나가면 내가 다 어제 다섯 개 나갔다가 등록할 게 있어. 근데 딸 두 가지 오라만 못한디야. 그래도 출근해야 된다고. 오늘도 내가 전화하려는데 오늘 전화번호 이거 전화했구나. 아이고 저 유튜브 보면 다 알고 있습니다 벌써. 아, 그래가지고 당구니까 내가 누가 다 뭐 말해야지 그 사람 당구선이거든 내인데. 아니요 유튜브 보고 다 안다고요 벌써. 알아 그 사람들 어디 와가지고 누가 왔나 다 아더라고. 먼저 알고 있습니다. 닭이 죽었는지 살아 있는지요 먼저 알고 있습니다. 죽어가지고 뼈다 있으면 뜯어 버렸네. 그 어머니 머리 김대가 뼈다 없었으면 없다. 그러니까 그거는 물고 저 산에 가서 먹었을 겁니다. 산에 아, 가서. 아니야 그 안에서 다 먹었어. 안에서 먹었더라고요. 아 들이고 다 먹어 다 먹었어. 어제 그 사람 드시길 봐. 밭에서 만난 거 다 먹은 게야 뼈다구로. 돼지가 그 안에는 못 들어가고. 돼지는 그거는 안 들어가지. 그런데 이 뭐냐 너구리가 먹는다 그러더라고. 너구리가 뼈도 먹습니까? 아 뭐 그 사람이 어디 와가지고 너구리 뼈도 먹는다 그러더라고. 대박.